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규방 문화에 나오는 조각보, 보를 위주로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그 주조를 해가지고 면분화 시킨 작품들이거든요. 그 선적인 거, 면적인 거, 색적인 거다 포함시켜가지고 조선의 몬드리안이 할 정도로 이쁜 조각보를 기본으로 기본으로 깔고.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렇게 흩날리는 이파리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이것들은 여기 얘기거리에서 일탈대, 뭐 돌출, 돌발, 공존, 공유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 조금 나쁘기는 장자의 나비 같은 느낌? 거기 이렇게 연잎에 아니면은 꽃잎 같은 자유롭게 논이는 그런 느낌을 조금 나타냈던 거고, 우리 버선 신발 코 같은 것, 땀, 이파리 자연적인 것에서 많이 제가 소재를 따오긴 하거든요. 제일 기본적인 거는 조각보에서 오는 거고, 보 위에 이야기거리들은 뭐 생활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조금 부각시키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.